아까 찍은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샷. 서브 잘하시니까 웹은 쉽게 맞죠 지금. 그냥 지나치죠 무시하고. 잡지 않아도 충분하니까. 괜히 잡다가 또 죽어버리면 타격이 너무 커요. 이거 굳이 잡을 필요 없는데고 지금. 또 위치야? 아우 죄송. 위치를 파악 못해가지고. 샷. 샷. 허허허. 위치 두 마리가 다 여기서 죽네. 여긴 저도 근접을 들어야 돼가지고. 자, 이 사첩에서 가장 어렵다는 난이도 이 S급짜리 난이도를 조정하겠습니다. 난이도가 낮으면 리얼리즘 전부가 아니면 그게 쉬운데. 버커 파이브부터 한 개 있네요. 저렇게인데? 샷. 화방 하나 갖고는 좀 힘든데 이거 달릴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만약 부모 나오면 제가 맞고 죽겠습니다. 그냥 부모 나오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뒷담장에다가요? 예, 그 타이밍이 좀 애매한데? 하반이 두 개였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하나여가지고 던지겠습니다. 꽂고 다지세요. 한 무시하고 달려요. 아, 스피터네, 앞이면. 아, 역시나. 역시 그죠. 화반이 두 개 있어야 된다니까요. 깨려면. 아, 방송 보신 분들 들어왔네요. 지금 이. 암흑축제 지금 인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첩에서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재시작 두 번째입니다, 지금. 역시 거기서 너무 막히네. 아, 달리기 구간에서 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저기 아이고 파반 한 개에 획득 파반 두 개가 있어야지 안전하게 깰 수 있습니다. 딥 장전에 넘기는 것은 10이나 있을 때 가능하지 파반 갖고는 딥 장전 넘겨가지고는 뭐 그렇게 이렇다 말한 효과를 발휘 못해요. 제가 많이 해봤는데 빨리빨리 진행하죠. 샷 차저 샷 자, 지금 다시 사체 마지막을 깨기 위해서는 달리고 있습니다. 같은 걸 또 하니까 지루하네요, 솔직히. 위치인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앗간 안에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 2인풀. 아, 딱 그만 좀 떡떡거려, 씨. 외부. 뒤로 웨이브 아, 나 진짜 시간에 샤샤샤 아 그냥 쏘고 벽에서 싸서 죽여도 될 것 같은데 빽빽빽빽빽빽 파반 두 개면 충분히 깰 것 같습니다. 올라가죠. 자 지금 마지막 사체 마지막 달리기 구간에 한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둘이서 깨기 힘들고요. 원래는 줍을 벗고 여기 왔어야 되는데 줍이 없어가지고 지금 같이 하신 분은 꽤 유명한 크레원입니다. 제가 스카우트에 왔습니다. 지금 2인프 하려고 꽤 유명한 분이에요. 잘하신 분 여기 킥 또 위치냐 와 애매하구만. 여기 킥 킥이 있습니다. 아, 무시하죠? 건드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충분히 잡을 수도 있습니다. 벽에 잘 쓰면 지금 그냥 무시하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거 잡아야기는 답을 한다. 저게 좀 애매한 상태가지고 잘만 쏘면 바로 벽이 있기 때문에 뒤로 안 불려요. 오케이 올라가 뒤는 제가 막겠습니다. 헌터 샷 야 기름통 두 개 있으면 죽을 건데 하나밖에 없네요. 제가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코치님이 던지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가 샷
위 헌터. 오, 한 방. 오케이, 샷. 어. 자, 예. 벌써 문이 열리겠죠? 여기가 가장 문제입니다. 자, 던집니다. 자. 던져. 샷. 자, 마지막 4첩을 지금 깼습니다. 오호, 깼어요. 지금 2인플로 마지막 4첩을 줄 없이 깼네요. 줄이 있었으면 쉽게 깼는데. 좀 먹은 게 힘이 났는지 이제 뭐 말아 뭐라 하시네.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 2의 마지막 5챕입니다. 여기도 아마 이분이 잘 하셔가지고 이것도 깰 것 같습니다. 자, 오는 대때가 기다리겠습니다. 오, 그래도 깼네요. 이제 화환 두 개는 있어야지 깬다니까. 자, 자꾸 빨리 가죠. 제가 여기 방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없고. 찾았습니다. 달리세요. 달리세요 그냥. 아이고, 죄송. 이거 탱크 때문에 죄송합니다. Don't have time for this. Get up. Thanks. Reloading. 이제 마지막 5챕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디서 바꿀까요, 고치님? I gotta heal. 어차피 2인플이기 때문에 킥은 남아둡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막죠. 아드 하나 좀 먹어주고. 기름통 한 3개 정도 나눠주죠. 만약에 한 게 있으니까. 자, 예, 마지막 챕터를 깨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녹설에 지금 리얼리즘 전문가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가레나 4채널에서 지금 진행입니다. 가레나 4채널 지금 리얼리즘 전문가 방에서 진행입니다. 같이 하실 분 들어가셔서 같이 하셔도 됐는데 지금. 지금 제가 앉은 자리 포인트가
지금 던져야겠는데요,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섰습니다, 지금 살려고. 부모 부모 거기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아, 아이씨 진짜 콤보 잘 들어온다. 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들을 빨고 가야겠습니다. 자, 부모 잡겠습니다. 탱키라 뺐네요. 오케이, 지금 탱크 탱크 저기 조심. 탱크 위치는 어디? 아, 보였습니다. 자, 불을 붙이는 게 성공했습니다. 지금 지금 탱크 첫 번째 탱크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같이 하신 분이 좀 잘하셔가지고 무난한 게임이죠. 지금 탱크 도정하고 있네요. 탱크 근접 하시는 거 보이십니까 지금? 자, 어휴 마집 뺐네요 지금 제가. 부모 봤는데 잡았네요. 부모 봤던 것 같은데. 몇이나? 샷. 올라가겠습니다. 마지막 지금 챕터. 헌터 샷. 지금 이번 맵을 막고 탱크를 잡으면 끝나겠죠? 아 근데 파반은 파반 하나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되는데 파반 하나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되는데 파반이 안 보이네요? 아 이거 또냐 씨. 탱크 아이고 떨어지냐. 아유 그 시간은 진짜. 아이고 살려줘요. 아드레날린 꽂고 저를 살려줘야 되는데. 파방 한번 찾아보세요. 돌아다니면서 파방 파방 하나 정도 있어야지 깰 수 있으니까. 구할 것 같은데. 이거 완전 아드 있어야 된다고. 아드 없으면 저 못 구해요. 헌터 헌터 이 인풀이가 힘듭니다 지금 솔직히. 아 아까 그 떨어지면서 죽어가지고. 아 데미지를 안 입었으면 이렇게 쉽게 안 되는데 데미지 입어가지고. 아, 역시 아들 꼬고 오셨네요.
자, 파반이 없어가지고 좀 힘들겠습니다. 저키. 마지막 헬기, 헬기 위층 파악은. 아, 탱크 뜨는 쪽으로 지금 헬기 떴습니다. 아, 돌겠다 진짜. 파반도 안 뜨고 탱크를 여기까지 끌어들여야 됩니다 지금. 자, 저는 헬기 쪽으로 달렸습니다 지금. 맨에 살아야 되니까 타겠습니다. 예, 2인풀이 2인풀 성공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파방 하나 있었으면 쉽게 깼는데 파방이 없어가지고 아쉽네요. 예, 지금까지 노스레이 지금 2인풀 플레이 봤습니다. 리얼린 전문가. 아, 이거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살리려고 하면 다 죽어가지고요. 다시 시작하니까 차라리 한 명 버리고 사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제가 더 모자랐죠. 아, 어쨌든 2인풀 성공했습니다. 제가 이번 솔직히 2인풀을 두 번째로 해봤는데 역시 잘하는 사람들과 하니까 편하네요. 아이고 주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파반이 있었으면 다 사왔는데 아쉽네요.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가르네 사천에서 지금 한 30분 동안 진행했던, 아 30분이 아니야 1시간 동안 진행했던 리얼리즘 전문가 2인풀을 성공시키고 예,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